지금 왜 북괴 김정은이가 대한민국 것들, 대한민국 핵으로 우리가 점령할 것, 또 계속해서 대한민국 것들은 우리의 주적, 왜 대한민국 것들이라고 하면서 내부에 있는 한류와 기타 관련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지, 탄압을 확대하고 있는지, 왜 북한의 당 간부들이 경악하고 있는지 그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을 쓰고, 대한민국 것들은 우리의 주족이다. 또, 우리 민족끼리, 민족, 여러, 통일, 이런 부분을 삭제한 결정적인 이유는 북한 당 간부들 거의 80% 이상이 한류에 물들었으며, 한류에 물든 당 간부들이 그동안 한국에 대한 통일, 한국에 대한 아련한 생각, 한국에 대한 동양심, 여러 가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은 것이 작년 또 재작년 올해 들어와서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해 작년에도 대대적으로 북한 김정은이는 현재 김정은 본인에 대해서 북한의 2030 세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국가 보위성과 사회 안전성, 비밀 프락지 요원들을 시켜서 내부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이런 여론조사가 일반화됐습니다. 작년도 김정은에 대한 여론조사 시에 거의 85%에 달하는 북한의 2030 세대들이 김정은이를 최악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비밀 통계 보고서가 나온 후, 김정은이가 그 이유는 한류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고 본격적으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김정은이는 북한의 2030 한류를 잡지 못하면 조선의 미래가 없다라고 1호 지시까지 내려서 연일 북한 전역에서 2030 한류 물빼기 투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일상생활이 되어버린 북한 2030 장마당 세대들의 한류가 빠지겠습니까? 그런데 작년도, 정확히 말하면 작년 9월달, 김정은에게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최종적으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는 작년도 2월달에도 한번 올라왔었는데, 이 2월달보다 더 구체적인 보고서가 9월달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 9월달에 올라온 국가 보위성과 또 사회안전부, 여기에는 호위총국 비밀 보위부 요원들까지 총 출동이 된 대대적인 당 간부들에 대한 한류에 대한 인식, 거의 1년 이상의 비밀 조사를 통해 파악을 해 보니 북한 당 간부들 최소 60%, 최대 80%까지 이미 한류에 완전히 썩어 빠졌다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김정은에게 보고됐습니다. 당시에 김정은이는 이렇다고 계속해서 한류에 빠진 당 간부들을 숙청을 하자니 인민들의 민심이 무겁고 또 지금 북한 내부 식량 사정과 여러 가지 최악의 상태에서 총소리를 내자니 그렇고 그래서 한류에 대한 2030, 이들에 대한 공개 처형이나 일반인들에 대한 처벌은 하되, 당 간부들은 일단은 한류에 쩔어 있는 당 간부들에 대한 이 처벌은 아직은 하지 말아라. 워낙 많아서 한류에 대한 미련과 한류에 미쳐 있는 당 간부들과 그의 부인들, 당 간부 자녀들까지 어마어마한 한류에 미쳐 있는 당 간부들의 충격적인 보고서에 김정은이는 안 되겠다. 이러다 보면 한류에 대한 또 남조선에 대한 동경심과 통일에 대한 미련함이 남아 있을 수도 있겠다. 이것을 싹을 잘라야 되겠다라며 평양의 주황장 소식통에 밝은 알 소식통은 작년 9월 최종 이 비밀 보고서에 위해 당 간부들에게 대놓고 남북은 같은 민족이 아니다. 너희들 당 간부들 통일 꿈꾸지도 마. 너희들 그렇게 한류에 빠져 있는 또 한국에 대한
이 동경심을 가지고 있다 보면 다 쓸어버릴 거야 라는 결론이 났다라고 합니다. 이에 주황장 알소식통은 작년도에도 한번 이 소식을 보낸 적이 있는데 이번에 보내온 소식은 매우 충격적이다라며 김정은이가 결국은 북한 당 간부들이 경악하고 있는 경악스러운 이런 것을 잡기 위해 남조선이 아니라 대한민국 것들을 너희들하고는 같은 민족이 아니다. 같은 민족이 아니다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해놓고 결국은 당 간부들의 경악스러운 한류 인식을 잡기 위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이며 김정은이가 대한민국 이 통일 우리 공화국에 편입시키겠다라고 지랄 발광을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북한 인민 생활은 최악의 최악이다라며 한국 군사력 세계 5위 북한은 34위에서 36위로 하락 미국 보고서 한국의 군사력이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강하다는 보고서가 나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력은 36위에 그쳤습니다.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 파이어 파워가 최근 내놓은 2024 글로벌 파이어 파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군사력 평가 지수에서 0.1416점을 받아 조사 대상국 145개국 중 5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의 군사력 평가 지수는 지난해 6위보다 순위가 한 단계 상승한 5위. 한국의 군사력 순위는 2013년 9위, 2014년 7위로 꾸준히 올랐으며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6위를 유지해 왔습니다. 북한의 군사력은 지난해 34위에서 36위 평가지수 0.5313으로 떨어졌습니다. 북한은 2019년 18위였으나 이후 순위가 계속 하락 중입니다. 군사력 평가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군사력이 강함을 의미합니다. 평가지수는 병력, 무기수에다 경제력, 전시동원 가능인력, 국방예산 등 60개 이상의 개별 항목 지표를 활용해 산출합니다. 국가별 국방예산 항목에서 한국은 11위를 기록했으며 북한은 58위였습니다. 평양의 알소스통은 지금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반드시 북괴 김정은 열망, 북진 자유 북진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